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설날인데 다들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축복된 것이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팔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남편은 1년에 365일이죠. 그러니까 365일이란 부족할 정도로 366일 술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저녁 새벽에 2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었죠, 제가. 제가 소원이 있다면은 하룻밤 편안하게 자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제가 포기하려고 친정에 갔다가 거기서 부흥집회에서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전에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종교인으로서 정말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었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만나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항상 그 감동이 오잖아요. 저에게 뭘 많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성령님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성령님, 저는 땅도 한 평도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우리 그 남편 누나의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를 무엇으로 주실 것입니까? 제가 했더니, 근데 성령님, 하루는 제가 상가를 많이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감동. 근데 저는 도저히 그거 제가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성령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했냐? 많은 세상인들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고 소문났어요.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소문나가지고 남편이 경매 그 법원에 가서 경매한 데 가가지고 1차 안 사면 또 2차 내려가고 또 3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격이 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지금 그곳이 지금 많이 지금 개발되고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한치 앞길은 누구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선한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으러 오셨죠. 성령 기름 받으러 오시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저의 모든 삶에 완전히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기에는 남편이 막 허락하지도 않고 그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고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남편한테 이 길을 신학교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도 있다고 내가 살아서 당신 옆에 있는 게 낫지 않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해가지고 제가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지 제가 한 10개월 만에 저는 코로나를 만나게 됐죠. 2018해 6월 23일에 개척했는데 2019년도 1월 말일에 코로나가 오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나 담담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밖에도 나가기도 싫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은 남편은 그전에는 술을 그렇게 드셨지만 지금은 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는 1시간 반 성경 통독하시고 1시간 반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2시간 기도하시고 얼마나 정말 동역자가 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지금 계속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뜻밖의 2019년도 1월 말일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 교회만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김록이 박사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저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답답했던 그 이 마음이 확 뚫혀지는 그런 느낌. 박사님이 그 설교 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주소 없이 가서 등록했습니다. 작년에 등록하고 제가 3월 달에 등록했죠. 등록했는데 가니까 7시간 돌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와, 그 7시간 돌파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 영이 제 영이 얼마나 기쁜지. 와, 그래서 제가 저처럼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제천에 가서 이 기도를 꼭 해서 많은 이들들이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 받아서 와서 저는 바로 현수막을 두 장을 맞췄습니다. 교회라 교회 안에 한 장 걸고 교회 밖에라 저는 한 장 이거 밖에라 걸고 7시간 돌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4월 달 첫째 주에 했는데 12명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선교사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7시간 기도하면서 7시간 부족하다고 2시간 더 하자고 하셔서 제가 9시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녁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둥영이 뽑혀지면서 1년 동안 위장이 아파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셨는데 그 하룻밤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 어둥영이 빠져나가면서 식사를 잘하게 됐고 그 위장이 깨끗이 치유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나 김록이 박사님께서 항상 예배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실히 그 말을 받고 정말 박사님께서는 하루 3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기에 3시간 기도하면 부족하니까 제가 금요일날에는 우리가 제천열방교회에서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저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 기도합니다. 목요일날에는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성경을 방언으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박사님께 배웠죠. 네, 방언을 통독하니까 우리 방언이 수시로 막 바뀌어지는 걸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나라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이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시원케 그 해주는 우리가 김영희 박사님께 아낌없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박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저는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뭐든지 그냥 더 많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우리 박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실사원에 가서 저는 제가 이 목회가 지금 너무너무 재밌어졌습니다. 즐겁고 그분들은 멀리서도 오는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금요일날이 기대가 된다. 오면은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질 않고 특별히 제가 오신 분들한테 처음 오신 분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오면은 사진 좀 찍어 놓으시라고. 분명히 하룻밤만 기도하고 나면은 이튿날이 이 얼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상 우리 속에 어두운 영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 아름다운 우리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분하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얼굴이 있다는 그분들이 많이 밝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면의 영이 우리가 기쁘다 보니까 세상 일은 그냥 풀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실사원 우리 정말 김록이 박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이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참 또 좋은 또 이렇게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김록이 박사님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들 제자로서 좀 따라가지 못한 거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